고양시가 동서 권역을 연결하는 두 개의 버스 노선을 신설해 운송 사업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빠르면 오는 7월 운행될 두개 노선은 일산 지역과 덕양구 신규 택지 지역을 연결합니다. 북부 노선은 일산 서구청에서 킨텍스, 주염역과 풍산역, 식사지구를 지나 원당역과 원흥역, 신원마을 구간을 검토 중이며, 남부 노선은 대화동에서 호수공원, 백석역, 대곡역을 거쳐 원흥지구와 삼송, 지축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세부 노선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환승 할인, 청소년 할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